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장비는 현재 요걸 맞췄어요. 옵션은 18, 데이드 브레이크 7. 자, 5티어 검이고요. 자, 5티어 뚜껑. 그리고 요거는 4티어고요. 5티어, 4티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됐어요. 현재 전투력은 48,355고요. 현재 무과금 육성으로 해서 키웠습니다. 자, 스탯은 어떻게 찍냐. 자, 스탯은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벤을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의 장비가 제일 높은 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민첩 27, 뭐야, 체력이 273에 205. 자, 요거 보면 297에 223. 자, 요거 보면 힘 402, 민첩 241. 그럼 이게 제일 높은 거 같네요. 체력 297에 223. 스탯은 아까 확인한 것처럼 고거에 비례해서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 297에 223, 그러면 이 체력을 297, 241 이렇게 찍어버리면 장비는 다 착용할 수 있겠죠. 나머지 힘을 주면 돼요. 베이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탯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스탯을 좀 여유분을 좀 약간 남겨주시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좀 약간 어바웃으로 한 15 정도 좀 더 찍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모두를 세워버린 나의 검수를 나의. 자, 스킬 트리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스킬을 레벨업을 이렇게 두두두두두 다 시켜주세요. 자, 전체 딱 눌러서요. 레벨업을 싹 시켜주시고요. 그래야지, 이거 왜 시키는데요? 라고 물으시면 이건 전투력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모든 게 다 올라가야지 전투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눌러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 세팅이 있는데, 스킬 세팅은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달라져요. 일단 요거,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이거는 회피 기능이에요. 요것도 회피 기능이고요. 둘 다, 두 개 다. 그리고 얘는 스턴. 자, 스턴 기능이 되는데, 요거와 요거 활용만 잘하면 좀 더 생존할 수 있고, 만약에 팀 플러스 왔을 때도 좀 내가 레벨은 좀 적은데 요런 거일 때도 좀 약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있는데, 이거는 생명력을 증가시켜 주는 건데, 혈맹 물약 상점에 보면 물약을 25% 채워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세팅해갖고 만약에 가면 요거를 누르면 피가 풀로 차죠. 그러면 대창 25% 타니까 와우, 장난이 아니죠. 자, 이거는 쉴드 기능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본인은 어떻게 스킬을 세팅한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했어요. 자, 화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본인에 맞게끔 세팅을 하셔서 전투에 임하시면 조금 더 내가 전투력이 만 정도가 모자르지만 좀 수월하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 이길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세팅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요정. 자, 일단 시작할 때, 자, 실드, 그리고 최대 피, 자, 올려주고요. 자, 돌진해서, 자, 앞에 찍어버리고요. 날려버리고요. 자, 스턴 한번 들어가주고요. 자, 돌려주고요. 자, 돌려서 한번 띡 해서 나오면 되는데, 와우, 되게 안 박히네. 자, 안 박히는데, 오지게 안 박히네요. 자, 한번, 자, 스턴. 오우, 뒤지겠는데, 이거. 오우. 한번 찍어주고요. 다 돌려깎고, 자, 빠져나가고요.
자, 한번 휠핸드 한번 해주고요. 스턴. 아이고 씨. 스턴 넣어주고요. 자, 휠핸드 한번 해주고요. 나가고요. 어우, 뒤지겠는데 이거. 어우 씨. 안돼. 어우. 자, 찍어버리고요. 빵. 자, 이겼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킬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여에 맞게끔 세팅을 하시면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오늘 녹스 녹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녹스 녹화 기능은 어떻게 하냐. 이런 문의가 많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 보시면요. 이쪽에. 여기 보시죠? 요거 클릭을 하시면 마우스 키 녹화라고 써 있죠? 자, 마우스 키 녹화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자, 여기다가 옆에다 두시고요. 일단 본인이 어떤 거를 눌러서 이거를 계속 실행하냐, 이게 중요 관건이거든요. 자, 그냥 이거 자동 전투 모드로 돌렸을 때는 뭐 한 3분 있으면 블라인드가 쳐지고 그 다음에 튕겨버리죠. 그런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잘 보세요. 여기 화면에 플레이 버튼 있죠? 자, 플레이 버튼을, 자, 요거는 삭제를 하고, 자,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를 한번 띵 누르고요. 조금 있다가 5초 뒤에 다시 한번 띵 누르고요. 자, 한번 5초 뒤에 한번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지를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나의 기록이라고 시간이 적혀 있죠. 시간이 적혀 있는데 요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렀고요. 여기를 중지할 때까지 반복 재생. 그리고 요거를 누르면요 어떻게 되나. 아이고, 잠깐만, 다시 한번. 자, 중지할 때 반복 재생. 그러면 이쪽에 밑에 하단에,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 마우스로 콕콕콕콕 눌러지는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사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완전 꿀팁이죠? 으흠.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 뭐냐면요. 이거를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지를 시켜야 돼. 정지. 정지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플레이를 시켰다가 정지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윈도우 상에서 계속 눌러지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항상 끌 때는 정지 누르시고 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